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철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차량 출고 후기 영상을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차량 어제 이제 실장님께서 찍었었던 말리부 차량 이제 어제 고객님께서 유튜브를 보시고 바로 저녁에 연락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전에 네, 이제 실장님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이세요.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차량을 바꾸시려고 했는데 뭐 또 여의치 않은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때 차량을 못 바꾸시고 이번에 딱 차량 올라오시자마자 거의 한 1시간도 안 돼서 전화 오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바로 보시고 전화 주신 것 같은데 고객님 이렇게 또 1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계속 이제 뭐 구독을 하고 영상을 뭐 살펴봐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믿고 오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아니, 너무 여기 직원분들하고 실장님이 너무 그 유튜브를 잘 해주시고 네. 친절하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 잘 해주셔서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 그렇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계약서 작성하고 하면서 고객님이랑 뭐 말씀도 했는데 이제 뭐 부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화장실까지 따라오고 담배 피는데 따라오고 막 그런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고객님 믿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대차를 해주셨어요. 예, 예. 네, 골프 차량을 대차를 해주셨는데 이제 앞전에도 이제 바꾸시려고 할 때 이제 견적 같은 걸 이제 보셨는데 이제 금액이 좀 안 맞으셔서 그렇죠. 뭐 거래가 안 된 것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고객님께서 위탁 차량으로 이렇게 딱 옆에 지금 서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위탁으로 맡겨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차 또한 이제 조만간 상품화가 돼서 올라갈 예정인데 고객님께서 정말 막 병적 관리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차량 정비 내역서가 한 이만큼 있어요. 폭스바겐 센터에서만 관리하시고 연식 대비 키로수도 굉장히 낮은 차라서 일단 올라가면은 빠른 판매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다른 고객님들도 이제 방문을 해주실 텐데 네, 유튜브 보실 분들에게 저희 칭찬 자랑 한 번만 또 해주시면은 믿음 가지고 오십시오. 확실히 장담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정말 믿음으로 장사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 믿고 오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저희 부릉부릉 박경희 시장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네, 많이 눌러 주시면은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박경희 실장 유닛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